모란시장이죠. 모란시장. 닥치는 대로 먹죠. 보통 이제 이성을 갖게 된 상태에서는 뭐 나무뿌리라든지 이걸 먹고 타는데, 사실 나무뿌리는 먹어도 나무뿌리 성분 대부분은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식물 성분들은 사람이 소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. 대부분 생리적으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배출돼요. 우리 배를 포만감 있게 만들지만 수가 안 되니까 살을 찌게 안 만들죠. 예를 들어 사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들이는 노력 대비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영양적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같은 종을 먹었을 때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비슷해요. 먹으면 대부분 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좋죠. 영양적으로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식이행위를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. 우리 인류도 오랫동안 이제 지나오면서 이 식이행위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아마 알게 되면서 우리 도덕의 윤리에 넣게 되지 않았나. 동물계에선 여전히 어떤 동종 포식행위가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 주식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어떤 단점들로 인해서 진화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성남 IC죠?